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번진 데다 유럽 일부 은행이 뱅크런 상황을 보이는 등 재정 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3.51% 내린 1733.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 모두 4~5%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부정적 경기 전망과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대부분 국가의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토마토 저축은행과 제1이저축은행을 공동으로 검사했지만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두 저축은행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꼼꼼한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홍희진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해외 증시 보기 전에 그리고 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기 이전에 어제 마쳤던 국내장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약세였는데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었죠. 5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1800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도 팔았고 또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거의 뭐 개인만이 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홍희진 팀장께서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시장 상당히 좀 낙폭이 컸습니다. 일단 뭐 기관의 장 막판, 기금의 순매수로 인해서 미끄러기 좀 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은 상당히 좀 역부족이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시장 자체는 오늘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어제 수급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 좀 언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예, 지속적인 순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반면에 지금 기관은 한 371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물량 거의 다 이제 받아내는 흐름으로써 이제 7,6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뭐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1,800선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라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은요. 일단은 문제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는 측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0년 5월 달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8년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할 때에는 항상 위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위기가 좀 국내에서 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수 그 매매 동향 좀 설명하다 지금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KTNG 같은 경우는 128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KTNG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삼성카드라든지 SOE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종,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업종, 그러니까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2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업종, 그러니까 전기전자라든지 지금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 경기 좀 확보하는데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업종 보신다라면은 환율과 상당히 좀 밀접한 있는 업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지만 아까 기관이 다 받아내는 흐름으로 봤을 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 지금 수주되는 물량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물량을 이제 유럽 쪽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물량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리스크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조선주의 하락폭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의 매도, 그다음 기업 같은 경우도 OCI 지속적인 큰 매도, 그다음에 지금 SK
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 그러니까 정유주 같은 업종은 유가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악재 때문에 좀 매도를 하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는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피해주겠죠. 어느 정도 좀 원화가 강세 기조로 좀 이어가야 원자재에 대한 원자재 수입에 대한 값이 좀 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악재를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이죠. 기관의 지금 매수가 얼마만큼 좀 유입이 되는가가 상당히 좀 초점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사흘 만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는데 그간 또 흐름이 좋았던 게임주 같은 종목들의 상승은 눈에 띄었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닥 지수는요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 코스피 시장은 한 3% 가량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2% 하락하는데 좀 그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관의 폭발적인 순매수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순매수 규모로 본다면은 코스피보다도 더 많은 506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관이 상당히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업종, 시젠이라든지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시장을 좀 상승을 이끌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컴퓨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초강세를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포털이라든지 게임주 쪽에 좀 몰려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지금에서 일단 시세를 좀 분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분간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작은 시장, 코스닥 시장이 시세 관리하기엔 상당히 좀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월말로 오면 올수록 지금 윈도우 디렉션 효과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저가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이 돌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수급 상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젠이라든지 후너스,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그 다음에 차바이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63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후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부분이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26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관련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매수 유입이 상당히 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의 입김이 상당히 센 부분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CJENM 같은 경우는 78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기관이 연일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엔터주죠. SN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게임즈 컴투스, 그 다음에 지금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지분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내 시장 정리해봤고요.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글로벌 증시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2%대로 급락했고, 또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장중에 5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이같이 이끌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어제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좀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예.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안 좋다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호재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매도사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면서 급락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 예상했던 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FOMC 회의에서 어떤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제시가 됐었지만은 3명의 연은 총재가 반대를 하면서 추가 보양책이 나오지 않았던 점, 그리고 경기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투심이 급격히 악화가 됐다는 부분이 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무디스가 미국의 3대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리고 이탈리아 7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어떻게 본다면 은행주의 폭락을 좀 불러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시장 전체 그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킨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은행주가 그 은행주의 하락에 장초반 하락세를 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 관련주들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그 중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유럽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이 9월 들어서 50을 하회를 하면서 3개월째 지금 이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기 둔화가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중국의 경기까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좀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PMI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발표됐던 유로존 복합 PMI도 좀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 유럽의 제조업 경기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복합 PMI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합 PMI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50 이하로 하회를 하면서 위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기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경기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약세 출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이 낙폭을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5%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4.9%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달러 유동성에 의한 그 은행주의 급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5%가 넘는 5.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뭐 서두에 언급드렸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달러 유동성 경색을 보이고 있는 은행주들이 폭락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다음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하락 출발했습니다. 2%대 급락 개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OMC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연준의 부정적인 경기 판단이 지속적으로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장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더 증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가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소비재 관련주들도 급락에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치인 0%보다 좀 상회를 하는 0.3% 정도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 호전이 됐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못하면서 묻혀버린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대 그 급락 출발한 미국 증시는 유럽은행들이 뱅크런을 겪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브릭스 국가들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탈리아에 대한 국채 매입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국채 매입에 대한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3%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뭐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지수 전부 3% 이상 시장 하락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지표더라고요. 그리고 재무장관의 회의에서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2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42만 건을 상회를 하기는 했지만 어떤 그 당분간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보다 조금 적은 4주 이동 평균 건수 같은 게 42만 5천 건에서 42만 1천 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게 42만 5천 건이었는데 조금 수정이 되면서 43만 2천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게 42만 3천 건에서 좀 소폭 하향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8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계속해서 어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고용시장 부분에 악재가 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 감원에 대한 소식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감원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고용시장은 개선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그 이번 주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악화 부분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 수는 372만 7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375만 5천 건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다는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조금 시장에서 묻히긴 했지만 미국의 8월달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경제회복이 원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현재 암시하는 지표를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가정들이 여전히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희망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야 조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묻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흥 대국 그룹인 브릭스 국가들 유럽 재정 위기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현재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IMF와 다른 국제 기구를 통해서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도울 준비는 돼 있지만 시장에서 어떤 기대했던 유로존 국채 매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브릭스 국가들도 지금 현재 이탈리아라든지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국채 매입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유로존 지원을 위해서 브릭스 국가들이 유로존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데 합의를 하자면서 이번 회의를 좀 주도를 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공동성명을 통해서 선진국이 회복궤도에 복귀하려면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개혁 조치를 선진국에서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개혁 조치에 대한 주문뿐만 아니라 브릭스 같은 경우 내수에 의한 성장이 촉진되도록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어떤 선진국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을 도울 것을 좀 약속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까지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뭐 어떤 그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안 좋게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투심을 악화시킬 만한 어떤 시도라든지 그리고 좀 조치가 좀 나와줘야 될 것으로 조금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체크해볼 만한 이슈들을 짚어봤고요.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전일 미국 연준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코스피가 하락 반전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일의 하락은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진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9월에 남은 주요 글로벌 이벤트에 주목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코스피 박스권 하단인 1750선 근접 심하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FOMC 회의 이후 글로벌 및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대외 변수들의 흐름상 현 국내 증시는 문제의 핵심으로 가고 있으며 심리는 바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전일 FOMC에서 버냉키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실망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글로벌 매크로 모멘텀의 희석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향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구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보죠.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무엇보다도 좀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저희는 뭐 정치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예상을 했듯이 미국 연준은 추가적인 대책으로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장기채 매입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앞섰던 그 양적 완화와 그 방식이 아닌 단기채를 매도해서 장기채를 매수하는 방식의 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더는 단기 금리만을 낮추는 동일한 정책의 지속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사실상 연준의 대책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고요. 뭐 이를 고려했듯이 그 오바마 행정부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일단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도 부채 한도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12인 위원회에서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정치인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미국 그 국민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또 여론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우선 이 경기부양책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 쪽을 보게 되면 현재 그 그리스가 유로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는 재정 감축안을 보면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긴축을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2년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약 2만 5천 명 정도를 고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을 좀 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적이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 약 13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해고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이 수치는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스 실업률을 1.8%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규모의 대량 해고입니다. 누가 봐도 이는 극단적인 처방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그리스가 강요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유럽 국가가 자국민들을 설득할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9월 29일로 예정된 독일 의회에 유럽재정안전기금 권한 확대 찬반 투표에서 의회를 설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0월 의회 투표를 앞둔 핀란드 역시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그리스 채권에 대한 담보 요구와 같은 제안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난관은 있었지만 지난 미국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결국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있으면서부터였습니다. 유럽은 이 과정을 여러 국가가 동시에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유럽의 정치 일정이 증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11월에는 미국의 경기부양책 통과 여부라는 정치적 일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망은 저희들이 그 앞선 전망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상단은 1880선, 하단은 1720선 부분을 하는 박스권 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는 정치 일정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빠르게 박스권 상하단을 반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기 이전 박스권 상태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당시 금융위기 이후 1차 양적 완화의 효과로 1차 상승을 끝내고 상당기간 박스권 추세를 이어가다가 2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시장은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FOMC의 새로운 정책에 실망하며 다시 박스권 장세를 거듭하는 양상입니다. 박스권 돌파 모멘텀이 유럽의 정치적 합의가 될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박스권과의 차이점은 명확한데요. 그것은 상단과 하단을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2008년 패턴을 적용했을 때 11월까지의 조정을 예상을 했지만 현재 돌아가는 속도라면 그 변화하는 변곡점은 예상보다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영증권의 투자 의견이었고요.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도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의 폭락이 세계 증시로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진원지는 미국과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뭐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 유럽 일부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 관측됐습니다. 악재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더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유럽 증시는 4%대 폭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했지만 시장의 힘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사태의 불똥이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30원 이상 급등하면서 1년 내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는 흐름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투자 손자병법에서는 최근 환율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수출주 동향을 한번 짚어보고요. 주말 동안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 등 다양한 해외 이벤트들에 대해서 전망을 내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제한적으로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을 위주로 해서 제한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홍의진 팀장님, 투자 전략 좀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갖고 계신 물량을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신규 매수자들은 일단은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시장 자체는 이제 보수적일지라도 그 안에 업종이 상당히 흐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포착은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수요일만 하더라도 뭐 1900선까지 가느냐 마느냐라는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이제 어저께 급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뉴욕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또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시장에 지금 흐름이 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기타 뭐 국가, 글로벌 국가들보다 흐름은 상당히 또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전조점을 다 이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뭐 증권사에서도 뭐 박스권 얘기가 나오는 거 본다라면은 박스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잘 나와서 박스권에 대한 지지를 보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이 이탈될 경우에는 그 물량 자체는 또 가속화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인 입장이 좀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20원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으시고 손을 놓는 것도 상당히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데 주식은 환율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나중에 그것들이 지금 바르게 좀 바로 잡혔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만큼 나중에 주식시장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급락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할 때는 손을 놓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자동차,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지금 중국 여행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와 위안화 절상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관광객들이 국내에 유입될 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현재로서 호텔신라라든지 카지노, 뭐 지케리아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포털 주겠죠. 뭐 다음이라든지 NHN 같은 경우. NHN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율 상승 수혜주,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 소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포커스를 맞춰질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챙기신 다음에 오늘 관찰하시고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그 부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저가하면서 가담할 수 있는 대비돼 놓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진 팀장님 투자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어떠신지요? 오늘 시장에서 좀 마찬가지 좀 하락은 좀 이미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지수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1750포인트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상당히 크게 급락을 했죠. 어제 같은 경우 서두 그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금 말 그대로 원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팔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습니다. 매도에서 매도에서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그만큼 또 시장에서 그 어떤 빠졌던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악재가 만발한 것도 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이 호재가 없었다는 부분도 시장이 충분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그 현재 어떤 호재가 없다는 그런 그 악재가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연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1750포인트에 대한 어떤 하반경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700포인트 만약에 1750포인트 하반경색을 만들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1700포인트를 이탈할 시에는 급락이 나오지 말은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 9월달 1400포인트 그 2008년 그 5월달에 1900포인트를 고점으로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700포인트 14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장의 전문가들이 1400포인트는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 14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900포인트 1000포인트를 이탈하는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170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에 그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1750포인트, 17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화면을 좀 잠시만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박스권, 화면에 박스권을 그 표시를 해놨는데 1900포인트에서 1750포인트 박스를 형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냐면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 5월 달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190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00포인트, 요 가격 지수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14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900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지금의 1700포인트, 1750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도 어제 장 막판 쪽에서 이렇게 시장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가 꺾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장 베이시스가 꺾이고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꺾였다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750포인트를 만약 이탈을 하더라도 17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어쨌든 환율 그리고 경기에 대한 어떤 리세션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다면 어떤 기금이라든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기금이라든지 어떤 국가지자체에 대한 매수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제 국가지자체 같은 게 국가지자체 우정사업본부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5,14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의 매수에 나서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어떤 시장 방어에 나섰는데 현재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중의 투신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타 매매, 어떤 그 단기 매매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가에서는 매수를 하고 지금 이제 1900포인트에 다가가면 매도를 하는 그런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 자금이기 때문에 방송을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장 방향에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좀 그 시간 좀 짧더라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메디포스트가, 공시를 통해서 460억가량의 유상증자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 460억 2,900만 원이고 67만 주의 어떤 유상증자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발행 주식 수가 632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10%가 넘는 그런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어제 공교롭게도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바이오 업종들이 바이오 테마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인위적인 어떤 그 주가 부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디포스트에 대한 어떤 유상증자 결정이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 그리고 테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쪽에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게 시장 시간에 거래해서 하한가에 좀 내려앉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쪽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쪽에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겠다 그렇게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조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생명, 두산중공업, SL, SKCNC, 코리아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대세 하락작으로 가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들어볼 텐데요. 홍의진 팀장님은 네.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네. 저는 일단은 코스닥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단기 매매는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정화금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생소한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 예전에 일본에서 대지진 났을 때 그때 이제 방사능 뭐 진단 시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테마주보다는 지금 진단 시약이든지 의약품 원료 이런 부분을 좀 생산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보면은 매출액 증가가 한 20% 가량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한 13%대 이제 고마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진단 시약에 대한 부분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가 상당히 좀 숨은 지금 가치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신다면 지난 전고점까지에 대한 지금 저항은 있긴 하지만은요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주가는 지금 이평선 모든 장기 이평선을 수렴한 상태로서 정배열에 넘어가는 지금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수급 주체가 살아 있다라면은 일단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급락 시에는 물량을 좀 받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13,200원에서 13,500원 구간 아무래도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면 13,200원 구간 그 정도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체크 되신 분들은 일단은 15,000원까지는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 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900원 정도 12,2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만 잘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의도치 않은 큰 수익을 좀 얻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 하루 공략할 예, 만한 종목 들고 나오신 건가요? 좀 결과가 좀 좋았으면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젠트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무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뭐 제조하고 있고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그런 제품을 좀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환경 호르몬이 좀 검출되지 않는 어떤 그 물탱크라든지 그 축산 탱크를 좀 제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물테마에 좀 관련이 좀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틀 동안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테마주인 시노펙스가 조금 하락을 어떤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보다는 조금 추세에 의한 흐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1일 날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하고 난 뒤에 어제 정도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장중에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장 후반에 이렇게 끌어올림 장 후반에 이렇게 만회를 하면서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추세 시세에 의한 추세 그리고 세력에 의한 상승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조금 기대를 해보겠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 3,130원에서 3,180원 정도 짧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예상이 되는 3,340원, 241선이 되겠네요. 241선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 9월 21일 종가인 3,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피 예상 지수가 지금 막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이상 넘게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들 잘 짜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또 현명하게 전략 마무리하시고 주말 동안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